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첫 번째 뭡니까? 율법에 속한 자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셋째는 외식하는 기도, 넷째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지 욕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욕심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기도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올릴까요? 자, 왜 잘못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거 해결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기도가 바로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수 있을 텐데 아, 고난 당하니까 기도를 잘못하게 되고 잘못하다 보니까 더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 그 답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이 얼마나 매섭도록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뭐든 겹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 한계 상황이 왔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못 견디겠다 할 정도까지 와버렸어.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은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어버리자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이다 사형 언도 받았다 하는 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시아에서 심히 극심한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환란이 바로 이런 환란이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왜 당했어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이 고난을 상세히 밝혀놓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하고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수없이 갇혔다는 거지. 수없이 맞고, 얼마나 맞고? 두들겨 맞은 것은 수없다 이거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대까지 안 때린다 그러죠. 율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0대까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감했다.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걸 몇 번 맞았다고? 5번. 40대까지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안 때리는 거예요. 39대까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태장으로 맞는다는 게, 이 그 채찍 있잖아, 채찍. 그 채찍에 그 동물의 뼈와 그 또는 그 쇠 조각이 달려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후려치면 몸이 확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져 버려. 그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일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말은 스스로 살지 말라는 것.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기도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응답받아 못 받아요? 응답도 못 받고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못 받았다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주인 자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 매일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게 스스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누구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돼서 사셔야 되는데 요게 안 되거든. 이걸 이게 몰라. 이게 비밀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야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때서야. 아하, 이렇게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 그죠?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마음의 사형 선고받아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 그렇게 가야 아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는다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해보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두주목을 불 끈지고 내가 해보리라. 오늘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해보리라. 그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는 건 그건 누구죠? 나라고 나.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확실히 깨달아버려야 돼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통입니다.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죽으라고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 기간을 보낸 겁니다. 그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다 막히고 하늘만 열려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환경도 다 막히고 하늘도 막혀버려요.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모든 관계도 다 막혀버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친구도 형제도 자매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혼자. 우리 가정 혼자만 다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음 직전까지 간다니까요.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지 우울증 안 왔는데도 우울증이 없는데도 자살을 생각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나 죽어버리겠다 이게. 사형 선고요. 마음의 사형 선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이 극 또의 고통이 찾아오면요. 사람 뭘 생각하냐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런다니까요. 육체의 극도의 고통이 오면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장백고라고 하는 거죠. 파견 나가 있어요. 파견 나가면은 군대 생활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그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기간도 덜 됐는데, 그 한 여름에 대학볕에 훈련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안 가야 되고, 다른 부대가 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야. 좀 억울하지, 그죠? 그래도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을 줘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최고 더울 때. 한참 최고 더울 때요.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인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완전 군장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포를 얹고 예. 중학이 중대니까 저는 81mm 박격포 그걸 메고 가는 겁니다. 자 소총수 애들은 완전 군장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포를 얹어요. 또 총은 총대로 들고 예? 그다음에 방독면 옆에 차고 대검 옆에 차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스팔트 길이에요. 한여름에 아스팔트 열기가 팍팍 오잖아요. 오다가 병사들이 가다가 퍽퍽 쓰러집니다. 그걸 나고라 그래요. 나고. 군대에서 나고 하면 이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저는 포열 그거 이제 부포수니까 포열 그거 딱 군용에 그거 딱 얹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래 가고 가는데요. 막 그 대학빛에 땀은 비어도 쏟아지죠. 그죠? 그것도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4시간 반 이렇게 한낮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철통 진지가 나온다고. 자, 막 한계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다리 위를 이렇게 걷는데요. 떨어져서 죽고 싶더라니까.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와. 근데 이를 악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가고 가는데요. 그런 상이 있더라고. 그날 병사들이요. 빅빅 쓰러지고 나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속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은 덩치지만 이를 악물고 가는 겁니다. 다 도착했어요. 그 고참들이 야 저놈 저 체질이라고 행군 잘한다고 고참들이 야 저놈 독종이다 어떻게 자기 위에 고참도 쓰러지고 부과한데 저놈은 그냥 가더라고. 아 그래가 인정받았다 아닙니까. 진짜 그런 충동이 이만큼 올라와.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그렇게 심하게 찾아오면 그게 그 상황이 와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거든. 왜 그럼 죽을 만큼 사형 선고받을 만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느냐. 그때까지도 누가 주인이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그거 빨리 놔라고. 너 죽어. 안 놓으면 죽는다고. 이거 빨리 놓으라고.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나와 신뢰관계가 무너져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신뢰관계가 무너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래 찬송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못 불러요. 난 실망했는데 이래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와버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하늘도 닫혀버리니까. 제가 그 고통을 겪었어요. 말도 다 못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빨리 그거 내려놔라고. 주님은 그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데요. 나는 그거 못 알아들었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요. 못 깨달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 소망까지 사형 선고까지 받는 거기 가서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고 이 비밀을 알게 준 거죠.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심입니다. 빨리 두 손 들으세요. 죽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 봐야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야 포기를 해. 안 그러면요. 내가 기도 좀 적게 해서 그런갑다. 더 기도해봅니다. 야, 이거, 이 능력이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 백날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책을 하나 접했어요. 책 제목이 자아가 죽을 때더라. 그 책을 딱 봤는데, 아, 자아가 죽으면 된대. 그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나 죽게 해달라고. 이 자아가 살아서 안 된답니다. 하나님. 이 자아를 죽게 해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으십니까? 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게 누굽니까? 나잖아요. 근본 뿌리가 나잖아요.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살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죄의 가장 근본의 본질이 이거란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지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능력받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가 죽어야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안 죽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본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나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요, 스스로 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죽을 사형 선고 받아갖고 이제 죽음 직전까지 다 갔어. 아이고 난 안 되네 하고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 퍼져버려. 주님 나 안 됩니다. 깨닫고 발견한 게 뭐예요? 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된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분량의 부분들을 완전히 100% 빼버려야 돼. 나는 없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도무체 방법 없는 나. 순간순간마다 내 의가 올라오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수없는 욕심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나인데 뭐 되겠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뭐 됐다?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럼 속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거라 그래요? 악한 생각과 음락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 방탕함,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밖에 없어. 다 더럽다고. 더러운 그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 더러운 거기에다가 은혜 받아갖고 거기에다 능력 받아갖고 그에 내 의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경고해서 그것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머리 더러운 건데 그거 하나님 안 받겠다 폐하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다 이거지. 그거 너로 하는 거 다 싫다 이 말이에요. 너 더러운데 너로 하야 그거 내가 받겠냐? 거룩한 내가? 아, 못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려놔고 그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 환경까지 간다고. 그때서야 아하, 이걸로 안 된다, 이거 죽었다 못한다라고 두 손 놔버리는 거죠. 놔버린다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어요. 한 3개월까지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애를 키웠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도 죽고 부모도 죽을 판이야. 하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려? 어떻게 그 나일 강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놔두면은 죽는데, 그 생명 죽는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못한다라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놔버려. 그 빗덩어리 3개월짜리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엽청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집어넣어가지고 강물이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낼 때 그 어머니 요비벳의 마음이 어떻겠겠냐고. 근데 그거 떠내려 보내야 그리에 살아. 누구도 살고,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살고, 그 아이도 살고, 나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버려야 돼. 이제 목회도 못하겠다. 목회도 할 수 없다. 차라리 돈이나 벌자. 노가다나 하자. 나중에 노가다도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못하겠어. 왜 못하냐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만 일을 실수하는 거예요. 실컷 일해놨는데요. 그거 빠꾸 다시. 아무것도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깨달아버리는 건. 그래야 손을 탁 놓는다고. 거기까지 가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예,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주님 외에는 안 된다. 그걸 의지하도록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에.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새 언약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수단이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거기로 이끄는 수단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지. 자, 이래야 고난이 끝나요. 깨달으십니까? 언제 고난 끝난다고? 스스로 살지 말자. 누가 주인 되어야 끝난다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된다라고 하는 주인 자리를 바꾸어 놓는 시점에 그 고난이 끝이 납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해봅니다. 다 탕진할 때까지, 다 탕진하고도 또 해봅니다. 그죠? 살아있을 동안에 해봅니다. 마음에 뭐 받을 때까지?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하,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착하고 그러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하는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까지, 그 한계 상황까지 안 가고서는 그거 못 깨달아. 그게 간다고. 거기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난 죽었다 이 말이지. 나는 죽었다. 그렇게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때서야 깨닫는다고. 그렇게 해서 깨달았는가 하고 여기에서 김재덕 목사가 가르쳐줘서 깨닫는가 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고난 끝나요. 안 그러면 고난 끝 안 납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한다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내 동기 목사님. 그분이 교회 개척했던 얘기 내가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자기는 교회를 세 번 엎어먹었대. 세 번. 세 번을 갖다 개척해가지고 실패하고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엎어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요. 아, 영성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설교도 참 잘하거든요. 말씀 잘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 그분이 개척을 하니까 말씀이 좋겠다. 아,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둘 모이고 이제 교회가 자음하게 성장해 가요. 그래서 건물 하나 얻어 가지고 이제는 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야 이제는 자립했다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게 이제 커 나간다 이제 장밋빛 희망만 이제는 있는데 아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 건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요 월세가 이만큼 주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이 이자 준다 생각하고 이 돈으로 건물 하나 삽시다. 아니면 교회 하나 지읍시다.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은혜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합시다 해서 딴 거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자기들이 막 열심히 좋아가지고 하다 하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그래 그러자 그러자. 그래가 했어요. 건물 반듯한 건물 하나 사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잘 꾸면서 이제는 교회에 부흥하겠다라고 목사님이 이제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아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건물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건물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노? 난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니까 권사님이 장로님도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나도 나가버리고 권사가 나가니까 아 안수 집사 아이고 나도 책임 못 지겠다 나가버리고 서리 집사 아이고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나도 못 나가겠다 나가버리고 나중에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 한 분만 남더래. 그 건물이 예? 얼마나 비싸주고 샀는데 이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자 넣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는 커녕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이 있다가 당신 가장 아이가 남편 아이가 돈 벌러와 우리 못 먹고 사노. 이제 그렇게 이제 찌르는 거, 돈 벌어오라는 거, 책임지라는 거요. 바가지를 막 벗겨는 겁니다. 목사님 죽을 지경이라. 그때 목사님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예, 네. 그 교회 그 지하실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 하겠습니다. 내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목회 못합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가 아무것도 한 손가락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네요. 힘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진짜 못하겠나? 예, 주님, 내 진짜 못하겠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음.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누가 할게? 주님이 뭐 되겠다? 주인 되겠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 지금 그분요, 목회 잘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노회장 돼요. 나하고 공부 같이 했는데, 나보다 나이는 많아요. 자,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진짜 못하겠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김 목사, 아이, 멀었어. 좀 더 들어가야 돼. 이러더라고. 좀 더 들어가야 돼. 이러는데,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몰랐어. 그 당시는 몰랐어. 내 지금은 알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때는 내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른 거지. 그거 알 때까지 돌리는 거지. 여러분, 나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형선고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 아직도 고집 부리세요. 에? 지가 해보겠다고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압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내 방법이 낫겠어요? 주님의 방법이 낫겠어요? 내 생각이 낫겠어요? 주님의 생각이 더 낫겠어요? 그러면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나는 죽겠는데 그 고난이 계속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빨리 죽어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꾸 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니까. 내 방법보다 누구 방법이 더 나아? 주님 방법이 더 나아.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방법이 더 나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요거, 요렇게 좀 해주고, 저렇게 좀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냐고. 네? 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문제만 생겨요? 왜 나한테만 자꾸 고통 당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아이고, 난 미치겠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죠? 왜 고난당한다고요? 아이, 또 네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저는요, 내가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다 놨다고 했는데, 안 놓은 게 있더라고. 내 새 언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목회하면서 가는데 안 놓은 게 있더라고. 어느 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 아직 붙잡고 있는 게 있죠? 없는데요, 주님. 내 다 놨어요. 내 목숨까지 내놨는데요. 목숨 내놨으면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목숨 내놨으면 다 내놓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잡고 있는 게 있대요.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녀도 내려놨고,
마누라도 내놨고 내 부모 형제 다 내놨고 내 목숨도 내놨는데 나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아니야, 너 안 내놓은 거 있어. 뭔데요? 목회. 너 목회 붙들고 있잖아. 너 목회 하려고 하잖아. 주님이 그걸 딱 내가 망치로 머리 한대 딱 맞았는 것 같아서. 어! 그러네. 너 목회 안 내려놨잖아. 그 말씀 깨닫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목회 내 붙들고 있었네. 그럼 내가 목회도 안 하겠습니다. 목회도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백지입니다. 백지.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완전히 목회까지도 내려놔 버렸어.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나 이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목회 딱 내놔버리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 못 하겠어. 설교를 못 하겠어. 어떻게 설교에 목회 내려놨는데? 집어 차야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려놓으라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할게. 누가 할게요? 주님이 할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이제 하세요. 나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신다는데요.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더라고.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나는 새벽기도요. 설교 준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한번 본문 읽어보지도 안 해요. 그냥 와서 단에 서요. 그런데 말씀 1년 가운데 말씀을 다 줘. 말씀을 열어줘버려.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설교를요. 새벽기도 설교를요. 30분 이상 하잖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를 뭐 1시간씩 가까이 되는 설교를 가끔 하잖아요. 나는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데 얼마 안 한 거죠. 그죠? 아, 근데 그렇다니까, 시간 가면 그렇다니까요.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에 쭉 연결시켜 깨닫게 해줘요. 설교 원고 안 써요? 쓸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한번 써기는 써. 근데, 그거 들고 안 올라가, 내버려버려. 한번 쓰고는 내버려버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내 뭐 전해야 됩니까? 내 뭘 전해야 되죠? 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본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본문 전체가 그 스토리가 쭉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줘. 그러면 그거 묵상하고 그거 한번 쭉 글쭉글쭉 한번 해보고는 한번 읽어보고는 버려버려. 그리고 쓸 때는 그냥 써.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대. 그렇죠?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왜? 난 죽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안 해주면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셔야 돼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사선을 넘는 것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장모사님은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낫습니다. 내 방법보다 누구 방법이 낫다고? 주님 방법이 낫다니까. 내 길보다 주님의 길이 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 예, 주님 하시면 쉬워요. 주님 하시면 얼마나 쉬운지.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나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걸 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와서 다 그 본문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서론벌론 결론 딱 지어가지고 착착착착 맞겠고 예리하게 날카롭게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지식만 전하는 거죠. 이론만 전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 없다고 깨달으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좀 안 맞아도 논리 전개가 좀 안 맞고 뒤에 조사, 얻는 이가가 제대로 잘 못 붙고 이게 기성전결이 딱 떨어지게 안 맞아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들을 강의를 제가 요즘 한 번씩 들어봐요. 들어보면 나는 그거 들으면서 또 내가 또 은혜를 받아. 참 영적인 게 희한한 게요. 그 설교할 때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내가 앉아서 설교 들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받는다니까. 제가 이미 했는 건데도 그게 나한테 또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고 억수로 씻고 내가 했던 건 쉽지 그냥 그죠? 그러면서 그걸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낸 만큼 힘들어. 여러분의 방법을 내는 만큼 여러분 힘들어.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엎어져 버려. 아멘. 주님 난 못합니다 하고 엎어져야 된다니까.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나는 안 될 놈입니다. 나는 아마 종자가 안 되는 종자입니다. 이 안 되는 종자, 이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되게 하소서 그러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테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라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주님 나 공부도 잘 못하겠고 잘 안 들어오고 못 깨닫는데 주님 나 안 되는 봐요. 주님 나한테 그 은혜를 좀 달라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이 이렇게 확 서버리면 머리도 열어진다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취업 준비생, 취업 나가는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왜 아닌데 요즘 내가 하고 아등바등 그러지 말고 그걸 완전히 다 내놓고 포기해버리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서 쓰시옵어서 나를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시라고. 자꾸 내어드리세요.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서 죄 지었으면 주님 내 보세요. 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죄 지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나 이래요 라고 솔직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속이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제발 좀 그대로 내어드리라고. 되지 않으면서 된 척하지도 말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그만큼 오래 듣는데 이것도 모르나 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더라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고, 주님 안 깨달았게 해줘서 모르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아, 주님이 깨닫게 해줘야 알지. 난 몰라요. 그렇게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 어두운 그늘에 이렇게 자기 자신은 에이구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움츠러뜨리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필요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면 된다라고 믿으시라고. 새 언약 안으로 이끄시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러면 고난이 끝나는데 그렇게 안 가면 고난이 계속 와. 깨달아집니까 이제? 성령님, 내 이 시간 말씀 듣고 이걸 알았는데 내 말씀 듣고 아는 이 차원 말고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게 실제가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가정에 이 문제 왜 이렇게 안 되노? 맨날 왜 이 제자리 곰배고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변화가 없고 그대로나. 언제쯤 되면 이게 끝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는 나 안 된다. 주님 나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대로 내어드리라고. 자녀도요 그렇게 맡겨드리라니까. 그리고는 주님 일하시고 주님 이끄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열어지고 광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일생 말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러잖아요. 죄인의 괴수인 것만 깨닫는 건 그죠? 빛 가운데 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빛 가운데 가니까 예?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신의 죄, 어리석은 것들이 확
환히 보인다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더니, 예? 주님 멀리 있을 때는, 저 빛보다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막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잘 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 가면 갈수록 내 허물만 보인다. 내 부족함만 보인다. 그러니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주님 나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고난 끝나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새 언약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오셔서 다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우리 어떡하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다 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에 서기 전에 정리만 하고 올랐으면 돼.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해야 또 제대로 가르치지. 내가 하면 못해. 그죠? 내가 하면요 망한다고. 그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죽는 훈련이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이고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훈련이고 주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새 언약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 그것이 되기까지 고통이라고. 아셨죠? 둘씩둘씩 짝짓고 좋은 말 할 때 항복합시다. 시작. 이제 감이 잡힙니까? 깨달아집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로 성화시켜서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 종자라고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